황당한 휴일이라는 휴일 점심이라는 제목을 써주셨네요. 익명을 요구하셨고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 목동 살아요. 어느 휴일 점심 남자친구의 집에서 자주 시켜 먹는 중국집에서 짬뽕과 볶음밥을 시킨 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확히 10분 후 배달 소리가 들리면서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줬는데 배달기사님이 바뀌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음식을 받은 후 미소를 머금으며 황당한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조금 젊으신 배달기사님이었는데 친절히 음식을 내려놓고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을 주시려는 순간 남자친구가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배달기사님이 아 영수증을 버려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더니 영수증을 그대로 우리 집 현관바닥에 휙 진짜 웃긴다. 영수증 버려주세요. 버려줘요? 휙 던져버리고는 쿨하게 문을 닫아주신 분은 떠나갔대요. 황당하겠다. 아니 뭐 시킨 대로 했네요. 그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죠? 너무 황당해서 뭐라 묻지도 못했다는데요. 진짜 웃긴다. 영수증이요? 영수증 버려줘서 아 영수증 버려드려요? 신청곡은 신흥의 영수증을 써줄 거야. 이런 노래가 있나? 자 하경혜 씨. 낮에 급한 일이 있어서 볼일 보는 중에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죠. 딸랄랄랄랄랄라 딸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뚜랄랄랄랄랄랄라 짝각.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땡땡 보험사입니다. 고객님께 좋은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전락을 드렸어요. 바쁘고 정신도 없던 터라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상담원은 급하게 말을 이어갔죠. 고객님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린 거니까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아니 보험 가입하라는 거면 지금도 많으니까 괜찮아요. 아, 네네 그럼요. 아, 고객님 당연히 보험 많으시겠죠. 하지만 고객님 이건 다른 건데요. 소중한 자녀분이 계시죠. 보험 이야기 안 한다면서 자녀 보험 쪽으로 홍보하려는 것 같아서 일부러 무성의한 말투로 반항적으로 대답했죠. 휴, 일단 자녀는 있는데 휴일이 들어갔죠? 휴, 일단 저 자녀는 있는데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한 자녀분이시죠? 네, 근데 소중하지 않아요. 있는데 그래서 소중한 자녀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자 상담원은 잠시 움찔하더니 다시 주제를 바꿔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 네네 그렇겠지요. 고객님 자녀라고 다 소중하지는 않지요. 여자도 웃긴다. 아, 그럼 사랑하는 배우자님이 계시죠? 아니요. 저는요. 배우자를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아, 대충 이렇게 말하면 그냥 정리하고 전화를 끊을 줄 알았는데 바로 상담원이 현란한 말씀씨에 또 저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고객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이렇게 고객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녀분과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분들을 두고 계신 게 딱 맞는 상품이고요. 휴일에는 보상액이 두 배로 나온 상품입니다. 정말 이 상품 소개해드리려고 했지만 맞는 분이 안 계셨던데 드디어 오늘 고객님을 찾았네요. 소중하지 않은 자녀분과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를 두는 그분을 위한 상품이죠. 상담원의 재치 넘치는 그 말에 저도 웃고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정말 상담원분 말씀없이 대단하네요. 신청곡은 잼에 난 멈추지 않는다. 네. 조진내 씨가 회사 사내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식당 임원들의 신속한 손놀림으로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후배가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식판을 받아서 제 옆에 앉더군요. 식판에는 밥이 산더미처럼 수북했습니다. 일 열심히 했나 본데 많이 먹어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찜닭이 나왔길래 이모한테 닭 많이 주세요 했는데 아 이모가 밥으로 잘못 알아듣고 밥을 엄청 더 주셨어요. 이모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아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엔 메뉴가 양념통닭인 날이었습니다. 전 지난번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터라 깜빡하고 있었는데요. 후배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배식 순서가 되자 목을 쑥 빼며 이모와 아이컨택을 한 뒤 닭 좀 더 주세요. 닭 좀 더 주세요. 라고 했고 저는 목격했습니다. 이모가 또 밥을 두 번이나 덮어서
아유 밥 좋아하네. 밥만 산더미가 되는 광경을 말이죠. 닭을 더 먹고 싶던 후배는 또 밥만 더 먹었습니다. 야, 너 발음이 너무 새는 거 아니야? 다음에는 뭐 찜닭이면 찜닭, 양념통닭이면 뭐 양념통닭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알았어?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무료했던 월요일, 또다시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메뉴판에는 속 시원한 어묵탕, 새콤달콤한 단무지 채무침, 건강한 버섯 모듬 볶음, 그리고 대망의 닭강정. 그날은 팀원들 모두가 약간의 긴장과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식당으로 향했고, 수저 세트를 챙긴 뒤 줄을 섰습니다. 드디어 후배의 차례. 누가 좀 옆에서 얘기 좀 해주지. 그걸 보고만 있어. 아니 근데 스스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것 같아. 왠지. 후배의 차례. 후배는 발음이 새지 않도록 천천히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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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리을 탁탁 탁강정 탁강정 많이 주세요. 먼저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야 잘한다 이번에는 성공했겠지 하며 후배의 식판을 보았습니다. 후배의 식판에는 다행히 적당량의 밥이 놓여 있었지만 닭강정도 적당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단무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긴장해서 발음을 너무 세게 했는지 닭강정 많이 주세요라는 말이 닭강정 아니 이모 아니 그게 아니고 닭강 아니고 닭강정 많이 주세요로 들린 것이죠. 후배는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산처럼 쌓여있는 단무지를 먹었습니다. 그때 평소 인사를 하고 지내는 납품기사님이 옆자리로 오셨는데 식판에 닭강정이 저희 것보다 3배는 많은 거예요. 허허. 놀란 후배가 비법을 부르니 기사님은 웃으시면서 에이 난 그냥 간단하게 말했는데 그냥 고기 좀 많이 주세요 그랬어. 난 그냥 고기 좀 많이 주세요 그랬다고. 약간 허탈했지만 그날 이후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는 날이면 탕수육, 돈가스, 두루치기, 소불고기, 찜닭 그 무엇이 나오든 고기 좀 더 달라고 외친답니다. 오늘 뭐 이거 재밌다. 임혜연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구 중에 강원도 홍천에 사는 장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가 있어요. 오, 짱트라볼... 여기도 계시는데. 네. 오, 여기 오세요. 짱트라볼타들. 네. 짱트라볼타. 네. 항상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나는 장이 예민하다라고 외치는 듯한 방귀의 냄새와 소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날은 친구가 출근하시는 어머니를 배웅하며 같이 집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김없이 방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지? 방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지? 딱딱딱딱딱딱. 아, 방구가요? 이게 뭐야? 야 이번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 방구가? 야, 아니 거기 이빨 달려 있어야 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딱딱딱딱딱. 야 항문을 단련하신 분인가? 네? 아니면은 이게 바닥이랑 딱딱한 바닥이랑 밀착이 돼 있었고 딱딱 이렇게 아 이렇게. 옛날 장판 어, 딱딱딱딱딱 옛날 장판에 이렇게. 정말 얇은 잠옷 빠바박박박박 저거 잠깐 공중부양하는 느낌 공기가 바닥을 싸대기를 때리듯이 빠박박박박박 네.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버스 집 앞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아 서서 그냥 한 거야? 서 있는 이건 잘 아하 이거 기술인데 기술자인데 이거는 발약근이 네. 자 이제 어머니를 배웅하면서 네. 버스를 기다리다 나온 거예요. 딱딱딱딱딱딱. 야 ABS 방구. 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 딸 이거 들어봐. 어머 이게 바로 딱따구리 소리야. 어? 아이 딱따구리 소리 못 들었니 딸? 딱딱딱딱딱 저 소리가 딱따구리 소리야. 읽기 너무 어렵다 이거. 히읗 받침은 어떻게 해야 되지? 웃음이 터진 거야. 엄마 딱따구리가 근처에 사나 봐. 많이 사나 봐. 어, 그러게. 엄마 어릴 적에 많이 듣던 소리네. 옛날 생각난다.
그때 다시 한번 친구가 방귀를 꼈어요. 딱딱딱딱딱딱. 어머, 또 들린다, 또 들려. 친구는 그냥 딱따구리에 묻어가려고 했지만 냄새를 감출 수는 없었고, 본능적으로 딸의 방귀 냄새를 눈치챈 엄마는 딸의 궁뎅이를 막았다고 합니다. 야, 아, 딱따구리 방구, 딱따구리 방구가 있죠. 제목이 참 독특하네요. 1인자 용평이. 제 동창 친구들은 허풍이 좀 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술자리에 다들 때 아닌 오줌빨 자랑이 시작됐어요. 그럴 때가 있어. 친구 별명이 고구마인 놈이 먼저, 야, 나 요즘 한약 먹잖아. 약발이 좋긴 좋은가 봐. 시골집 요강에다 오줌을 쌌거든. 근데 오줌빨이 얼마나 세면 요강이 벽을 타고 거꾸로 역류하더라니까. 치우르라고 혼났어. 올라갔다는 거죠. 벽을 타고 거꾸로 역류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딴 놈이, 야, 니들 기억하지나? 휴가 때 내가 쓰레기 더미 오줌 쌌잖아. 그때 거기 우산이 하나 있었는데 우산살 찢어진 거 기억나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애들이네 얘네들.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떠서, 야야 집어쳐 인마. 나는 동생, 사촌 동생 개구리 잡아준다고 개울 나갔다가 개울에다가 쌌거든. 근데 얼마나 세지 오줌빨에 개울 흙바닥이 혼이 다 드러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개울에 가서 그 모세의 기적을 봤잖아. 개울이 갈라져서 내 오줌빨로. 이런 허풍들이 난무하는데 우승자는 용평이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전에 술 먹고 집에 가다 소변이 마려웠어. 골목 으슥한 곳에 전봇대가 있길래 거기 사러 갔어. 왜, 뭐 전봇대 부러뜨렸냐? 들어봐. 내가 소변을 보려는데 전봇대 아래에 버려진 인형이 하나 있더라.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인형을 조준해서 쐈어. 근데 인형이 갑자기 I love you. 와. I love you. 이러는 거야. 내 오줌빨에 눌려서 말이야. 야, 그리고 이 친구 재밌네요. 나 참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를 오자를 써서 정확하게 사연에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용평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다른 말은 믿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웃기기도 해서 용평이가 1인자로 인정해줬어요. 신청곡은 러블리게 인형의 꿈. 재밌다 이거. 야. 양나경 씨가 물으신 첫 번째 사연이죠. 예? 양나경 씨. 아. 왜요? 양나기 형이라 그러는 줄 알고. 아, 최양락 선배. 양락이 형이 보내면 진짜 웃기지. 예, 웃기죠. 꽤꼬나 날라리야. 완전 웃기잖아. 그렇죠. 아, 다 아시나 봐요 젊은 분들도. 날라리야를요. 예. 퇴근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탈 때 의자가 좀 낡아 보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탔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타셔서 제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 길인데 아저씨가 앉으신 의자는 특히 더 낡아 보였어요. 아저씨도 피곤하셨는지 의자에 등을 대고 뒤로 기대셨는데 그게 등받이 부분이 그게 나사가 풀린 의자였나 봐요. 아저씨가 의자에 등을 기대는 순간 등 받침대가 헤가닥! 하고 넘어가면서 치과 의자처럼 된 거예요. 황당하겠다 아저씨도. 뒤에 앉아있던 저 아저씨는 갑자기 아이 컨택을 하게 됐죠. 아이고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당황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의자를 세우고 황급히 다른 자리로 옮기셨어요. 웃음을 참고 있을 때 다음 정류장에서 또 한 아주머니가 타셨죠. 설마 했는데 아주머니는 또 제 앞자리에 앉으셨고 의자에 등을 대고 기대는 순간 또 헷가닥! 등 받침대가 뒤로 넘어가면서 저와 또 아이 컨택을 하게 됐죠.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이게 뭐야, 의자가 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의자가 고장났나 봐요. 아줌마는 아까 아저씨처럼 황급히 다른 자리로 옮기셨고 그때부터 저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안 된다 참고 있었는데 의자가 고장날 줄 모르는 승객들이 줄지어서 계속 탔고 똑같은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죠. 피곤한 퇴근길에 큰 웃음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재밌네요. 사연이죠?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모임이 있어서 급하게 차를 모는데 급 신호가 왔어요. 하지만 근처는 공장 밀집 지역이었고 너무 급해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공장 안에 차를 몰았어요. 낯선 차가 들어오자 경비 아저씨가 불렀고
전 부끄럼 없이 아저씨 똥똥똥똥 아 지금 터질 것 같아요. 화장실 미안해요. 화장실 저기 문 열고 들어가서 현장 가로질러 가고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 화장실 있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못한 채 차에 들려 냅다 달렸고 아저씨가 말씀하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약 40명가량의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휴대폰 부품 검사를 하고 계셨어요. 갑자기 문을 벌컥 연 제게 40명의 눈빛이 쏟아졌고 흠칫했지만 급했기에 그들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희를 경험하고 나니 나가기가 두려워졌어요. 아이씨 또 사람들을 가로질러 나가야 되는데 다들 똥 싸러 온 거 알 텐데 아이 창피하네. 겨우 화장실 문을 열고 한 발짝 내딛는 순간 깨달았어요. 타이밍이 나빴다는 것을요. 관리자로 보이는 40대 아저씨가 현장 가운데에 서서 화난 듯 공장 아주머니들께 소리를 치고 계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야간 작업자들 수량이 안 나온 줄 압니까? 얼마나 나온 줄 압니까? 주간 작업자들이 야간 작업자보다 6명이나 적었는데 3천 개나 더 했어요. 3천 개를. 책임감을 좀 갖고 일하세요. 당장 시작해요. 험악한 분위기에 쭈뼛쭈뼛 때는 저를 본 아저씨는 화내시며 이건 또 뭐야? 어? 저기 뭐야 심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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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나 무서웠는지 전 차마 똥 싸러 왔단 말을 하지 못한 채 네 신입입니다. 아니 신입생이 입사 첫날에 야간조 근무하기 시작한다면 화장실에 가서 똥 싸고 오나? 이거 봐 신입도 이 모양이잖아. 다들 자리 잡고 이봐야 이래요. 아저씨의 호통에 저 얼떨결에 빈자리에 앉았어요. 옆 분에게 저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음에 신입생인 척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단순 작업이라 일은 금방 배웠고 왠지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수량을 미친 듯이 뽑아냈어요. 어느새 전 그 회사의 직원이 됐어요. 그렇게 일시간 지 한 시간쯤 흘렀을 때 경비 아저씨가 거 2038 차주분 그 똥 싸러 온 아가씨 어디 계세요? 똥 싸러 온 아가씨 어? 아가씨 여기 있네 하면서 일하고 있는 절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자 관리자분께서는 아저씨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신입이에요. 아 그래요? 난 똥 싸러 온 줄 알았네. 아씨 신입이면 신입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찾기 여기 있어요. 똥 싸러 온 줄 알았네. 전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했고 3시간이 지나서야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서 슬쩍 나가서 차를 타고 도망 나왔어요. 야 일하고 왔어. 공장꾼들 그날 제대로 인사 못하고 나와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일일 알바 좋은 경험이었어요. 신청곡은 어반자카파의 그날의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시집가는 내 친구. 곧 시집가는 단짝을 둔 친구 목소리. 시집가는 단짝을 둔 친구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찾으려고 함께 갔나 친구는 손에 든 한복을 보더니 아 내가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 그래서 그런가 기분이 이상하게 꿀꿀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낮부터 낮술을 때렸죠. 축하드립니다. 술을 때렸다. 외국인들이 참 기겁할 겁니다 이거. 아우 그러다 해가 졌고 갑자기 친구가 어? 저기가 날 부르네? 하더니 내 손을 잡고 나이트로 돌진을 했어요. 아 드디어 이제 나이트를 때리네요. 낮술을 하다가 갑자기 나이트. 오 길게 먹은 건가요? 나이트가 일찍 이렇게 열 줄은 없을 텐데. 7-8시면 열죠. 낮술이라고 했는데 뭐 5시부터 먹었나? 해가 졌다니까 얼마 안 된 시간이네. 내가 내 손을 잡고 나이트로 돌진을 했죠. 근데 처음 가본 나이트였는데 대충 봐도 친구랑 제가 제일 젊어 보였어요. 성인 나이트 갔나 보다. 어디? 어디? 당시 우리 나이 33이었는데 말이고. 근데 제일 어려 보였다고? 잘못 때렸네. 뽕짝이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빠른 비트로 흘러나오더군요. 우린 뽕짝이 몸을 실어 또 술을 때렸어요. 또 때렸네. 네. Hit the alcohol. 그러다 브루스 타임이 왔는데 아리랑 노래가 아주 한스럽고
구슬프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네 아리랑이. 브루스타임에 아리랑이 나왔어. 갑자기 제 친구가 내가 결혼하면 내 화려한 인생도 끝이겠지? 그렇죠. 하면서 주섬주섬 한복 가방에서 한복을 꺼내 입는 거. 아 한복을 찾으려고 간 날이니까. 야 이거 딱 어울리는데 거기? 어 아리랑과 함께? 물론 약간 취했지만 그러더니 옷을 입은 채로 그 위에 한복을 덧입기 시작했어요. 예단을 거기다가. 말리는 것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어서 내비뒀죠. 그랬더니 친구는 스테이지로 나가서 한 맺힌 사람 마냥 살풀이를 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쫓아가서 얼굴이라도 가려줄까 하다가 결혼하면 이런 것도 못해볼 것 같아서 냅뒀죠. 그러다 제게 다시 와서 덥다 더워서 너무 덥다 너무 더워 하더니 웨이터를 불러서 여기 부채 좀 주세요 하더군요. 웨이터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동그란 부채를 주니 부채질을 하다가 어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하더니 그걸 들고 나가 이번엔 부채춤을 추더라고요. 아 제대로 추억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손까지 흔들어가면서 친구는 막 공연을 했어요. 그렇게 광란의 밤은 친구의 한과 함께 깊어갔네요. 친구들의 손님들의 격한 반응에 만족한 웨이터는 나중에 또 오라면서 친구를 배우게 해줬어요. 신청곡은 강원도 민요 한오백년 틀어주세요. 자 치아교정9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황지원님. 네. 저는 일주일 전 3년 만에 드디어 치아 교정을 끝낸 25살 여자입니다. 교정 후에 혹시 치아가 움직일 수 있어서 유지장치를 6개월간 24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유지장치가 입천장과 혀 아래에 플라스틱으로 고정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발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시옷 그다음에 지읒 발음이 정말 안 됩니다. 미친 듯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요. 한 번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에 있던 일인데요. 단골 손님께서 오셨어요. 저는 발음이 너무 신경 쓰여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었죠. 저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그 라떼 한 잔 주세요. 네, 그 따뜻하게 드릴까요? 그렇게 무사히 주문을 받았는데 손님이 계산하실 때 긴장이 풀렸나 봐요. 네, 얼마예요? 6,500원인데요. 순간 손님은 뿜으셨고 저는 너무 창피하고 그 후로 일할 때는 유지장치를 안 끼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엔 남자친구랑 다투는데요. 내용인 즉슨 저녁 약속인데 제가 점심을 늦게 먹고 나왔다고 살짝 다툰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오랜만에 만나서 쌓여있던 게 폭발해버렸죠. 아니 너한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어? 너한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대? 그딴 말로 돼? 그럴 거면 왜 불러서 약속 지켜야지. 옛던 같았으면 따등도 안 냈던 일들에 왜 이렇게 따등을 내?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없어 보이는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하고 그 자리에서 유지장치 빼고 또 싸웠어요. 한참 싸우던 중에 남친이 저한테 틀니 빼는 것 같다고 해서 순간 웃음이 터져서 화해했답니다. 야 재밌네. 자 박희연 씨입니다. 저희는 사귄 지 250일 정도 된 따끈따끈한 커플입니다. 이제 자꾸 협 짧은 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그냥 똑바로 읽으세요. 남친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대학원을 준비 중이고요. 저는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이에요. 주머니가 가벼운 커플이지만 알콩달콩 즐겁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같이 갈비찜을 먹으러 갔어요. 들어가기 전부터 남친이 계속 오늘은 자기가 돈을 낸다고 하더군요. 날짜상으로 남친이 돈이 거의 없을 때인데 걱정돼서 괜찮냐고 계속 물었죠. 남친은 대답을 피하다가 5만 원 정도 남아서 괜찮아 밥 살 수 있어 하더군요. 결국 저는 알겠다고 하고 같이 갈비를 먹는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만 8천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5만 원에서 3만 8천 원을 빼면 12,000 원. 맛있게 먹긴 했는데 계산을 하고 나와서 남친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죠. 12,000 원 남았지. 뭐? 남친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민망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돈을 확인하는 게 자존심 상하나 싶어서 같이 당황했는데요. 남친이 하는 말. 나 많이 처먹었다고? 사오정이 많이 처먹었지. 네. 남자친구는 남았지. 12,000원 남았지. 이거를 많이 처먹었지. 이게 귀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네. 마음이 불편하니까 많이 처먹었던 거야. 진짜 본 생각이야. 네.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찔렸어. 나오자마자 12,000원 남았지. 아씨 많이 처먹었지? 들은 거예요. 저희 둘은 깔깔 웃었어요. 왜냐하면 남친이 정말 많이 처먹긴 했거든요. 공깃밥도 하나 더 시켜 먹고 갈비도 싹싹 긁어 먹고 밑반찬으로 나온 나물이랑 간장게장도 몇 번을 리필해서 먹었어요. 많이 처먹어서 혼자 찔렸나 봐요. 자기야 사랑해. 아 사랑스럽다. 지상면 씨. 아, 땅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이름이죠. 부동산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지금부터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 강선이가 신혼여행을 다녀서 친한 친구들을 호출했어요. 자주 가던 술집에 한 잔 거하게 쏘겠다 하여서 모이게 된 파이어볼 친구 5명. 이 중 강선이와 윤호라는 친구가 정말 친했는데 그 둘의 술버릇도 취하면 술값이고 뭐 그 집에 그냥 가버리는 게 버릇이 있었어요. 너무 취하면. 그래도 많이 마시고 먼저 강선이가 취해서 일어나서 나가고 윤호가 뒤따라 나가는 겁니다. 몇 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길래 아차 싶어서 보니 다행히 지갑이랑 핸드폰은 두고 나갔더군요. 찾으러 화장실도 가보고 건물 밖으로 나가도 안 보여서 찾다가 술집 건물과 옆 건물 사이 쓰레기통이 놓여있는 좁은 골목 사이에 강선이가 쪼그려 앉아있고 윤호가 등을 두드려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아 강선이가 오바이트 하는구나 싶어서 가까이 걸어가는데 강선이가 욕을 심하게 하면서 쪼그려 앉은 상태로 등을 두드려주는 윤호와 윤호의 허벅지, 배등을 팔꿈치로 막 때리는 거예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가까이 다가가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자 강선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악을 스며이러는 겁니다. 야! 생매야! 이 자식이 나 자꾸 똥 싸는데 등을 두드리잖아! 똥이 나올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올라 그러면 들어가고 절로 가라고 똥 싸게 임마! 야 이제 대가 똥을 못 싸게 등 뜯어갖고! 그렇습니다. 강선이는 술에 취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똥을 싸고 있는데 더 취한 윤호는 그걸 모르고 강선이가 오바이트라는 줄 알고 등을 두드리니까 똥이 들어가고 두드리면 들어가고 그렇게 윤호의 옷을 잡고 끌고 나왔고 강선이는 잠시 후 힘겹게 볼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청경은 남진의 저리가. 최악의 소개팅남. 28살 때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었어요. 먼저 그 남자에게 톡이 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깨톡. 김세현 씨가 맞으면 소리 질러 세이 호호. 뭐야. 깨톡. 네 맞아요. 당황해서 거기에 반응해서 소리 질러주지 못했어요.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깨톡. 내일 2시 괜찮으면 소리 질러 세이 호호. 깨톡. 네 2시에 만나요. 참 캐릭터 특이하다 싶었죠. 그런데 다음날 10시쯤 또 톡이 왔어요. 일어났으면 소리 질러 세이 호호. 특이하네. 제가 반응이 없자 그 남자는 다시 밥 먹었으면 소리 질러 세이 호호. 화장 끝났으면 소리 질러 세이 호호. 신발 신었으면 소리 질러 세이 호호. 혼자 열심히 소리도 질러대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톡이 또 왔어요. 도착했으면 소리 질러 세이 호호. 지겨 와서 한 번만 해주자 싶어서 예 세이 호호. 도착했어요. 톡을 보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만나보니 휴대폰으로 그렇게 소리 지르던 남자가 말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너무 긴장된다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웃긴 건요 집에 오니깐 또 깨떡. 오늘 괜찮았으면 소리 질러 세이 호호. 아 그냥 씹었어요. 저는 언제쯤 정상적인 사람과 소개팅 할 수 있을까요? 아 웃기다. 아, 야 이분은 두 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말도 못해 세이 호호 이러고
아 근데 이 정도면 자동 문장 완성 기능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성인으로서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취해서 눈만 뜨면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하던 시기였죠. 그날도 친구랑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야, 난 그럼 먼저 택시 타고 간다. 에이, 돈 아깝게 택시는 무슨, 어차피 내일 토요일인데 그냥 우리 집에서 자. 마침 우리 누나도 없고 엄마 아빠도 늦게 오시니까 내 방에서 자. 그런데 나야 좋지. 그렇게 친구 집 가서 자게 됐는데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둘이 잠을 자기엔 1인용 침대가 너무 좁더군요. 친구는 저에게 침대를 양보하고 여행간 누나 방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한참 꿀잠을 자고 있을 때 방문이 슬슬 열리더니 불빛 사이로 검은 물체가 다가왔어요. 저는 인기척에 눈을 뜨긴 했지만 몸을 일으키기 힘들어서 술은 뭐 많이 드셨으니까 그냥 이마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죠. 아이고 술 냄새야. 이 놈의 자식은 대학 가더니 허구나 술만 퍼마시네. 언제 인간 될래나? 친구 어머님이셨어요.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욕설이 난무하는 잔소리를 하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맡으로 오셨고 갑자기 제 귀 쪽으로 엉덩이를 대시더니 방귀를 빡! 끼시고는 유유히 나가셨습니다. 아이고 언제 인간 될래나? 빡! 유유히 나가셨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야 엄마 멋있다. 와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런 적이 없는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잠시 후에 일어났어요. 뭐 또 있어. 약주 한잔 하시고 들어오신 친구 아버지가 어두운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도 한잔 했죠요? 아빠도 오늘 기분 좋아서 한잔 했지요? 오랜만에 우리 아들한테 뽀뽀하고 가야겠다. 만취하신 친구 아버지는 제 볼과 이마에 마구 뽀뽀를 하셨고 심지어 어렸을 때 이러고 놀지 않았냐며 입방귀라고 하시죠. 굳이 옷을 들쳐서 맨살인 제 등과 엉덩이에 대고 어때 재밌지요 아들? 어? 너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하면 간지럽다고 좋아했잖아. 어른 되더니 재미가 없는가 보네. 반응도 없고. 그래 그냥 차라. 하, 저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트자마자 첫차 타고 불이 나게 집에 왔습니다. 야. 전완수 씨의 사연입니다. 휴일을 앞둔 어느 날 퇴근 후 친구들과 거나하게 술자리를 가졌어요. 어느새 취기가 올라 소변이 마려워서 건물 공용화장실로 갔죠. 화장실 서서 쏘는 변기가 두 칸이 있었는데 한 칸에 노인 한 분이 먼저 볼일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준비 자세를 갖추려는데 저를 의식한 듯 몸을 반대쪽으로 살짝 트시는 거예요. 창피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고 변기에는 조준점인 파리 모양이 있더군요. 저는 취기에 당당하게 보실 거면 보시라고 그 똥파리 조준점을 향해 강하게 힘을 줘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준점이 아니었어요. 실제 똥파리였어요. 미치겠다 진짜. 실제 똥파리. 야, 그 똥파리는 반사신경도 좋게 피하더니 제 베이직 면바지에 턱 앉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놀라 자세가 흐트러졌지만 더 이상의 참사를 막고자 비틀거리면서도 몸을 추스렸고 겨우 마무리를 했어요. 조준점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파리였다니 왠지 역습당한 기분이었어요. 더럽고 짜증스러운 기분이 밀려왔을 때쯤 옆칸 노인분도 일을 마치셨고 세면대로 향하시며 제 등 뒤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자네는 운이 좋았어. 난 두 마리였어. 하시며 가시는데 바지가 여기저기 많이 젖으신 게 고군분투하셨더라고요. 신청곡은 휘성의 왜 나만. 내 생에 처음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알림장에 학교에서 수확한 물을 잘라서 김치를 담을 거라며 준비물을 챙겨오라고 돼 있더라고요. 준비물은 플라스틱 빵칼, 작은 도마, 김치 담아갈 작은 통, 앞치마,
비닐 장갑이었어요.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플라스틱 빵칼은 따로 팔지 않아서 사지 못했습니다.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면 당연히 주지만 그렇다고 칼 때문에 케이크를 사기도 뭐하고 또 제가 소심해서 빵칼만 살 수 있냐는 그런 걸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장가갖고 그렇죠. 뭐 빵칼만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아들 준비물이니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집 앞에 동네 빵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식빵을 하나 사면서 빵칼을 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살려고 했어요. 저도 참 소심하죠. 도대체 왜 그런 걸 물어보고 하는 게 부끄럽고 막 힘든 걸까요? 뭐 어쩌겠어요. 성격인 걸. 여하튼간 빵집에 들어가서 직원 눈치 한번 보고 사장님 눈치도 좀 보고 식빵 하나를 고르고 계산대로 갔어요. 식빵을 계산하고 저 혹시 빵칼 있나요? 한 개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려고 속으로 100번을 연습했나 봐요. 마음을 가다듬고 사장님께 물었어요. 저 혹시 칼빵 있나요? 저는 긴장해서 빵칼을 칼빵이라고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내고 나서도 모르지. 칼빵이라고 한 줄 모르는 거야. 저 칼빵 있나요? 사장님은 칼빵 같은 건 안 판다면서 웃으시고 저는 케이크 살 때만 주는 건가? 아 따로 안 판다니 모르니까 칼은 따로 안 파는구나 싶어서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우리 아이 준비물이라서 꼭 필요해서 그런데요 칼빵 좀 부탁드려요 네 칼빵이요 혹시 빵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드릴게요 사장님은 빵칼을 두 개나 공짜로 주셨어요 나이 드니까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부끄러워요. 신우석 씨의 사연입니다.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저희 반 반장이었던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의젓하고 착하기까지 했어요. 목소리도 좋았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 사극에서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목소리. 하지만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너무 올바르고 약간 맹한 친구였어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존 적이 없고 저희 학교가 남중이라 좀 야한 그렇고 뭐 그런 얘기가 오갈 땐 항상 진저리 치며 뒤로 물러나는 그런 아이 그래서 그런 거였을까요? 잘 따르는 친구도 많았지만 그만큼 괴롭히거나 놀리는 친구도 많았어요 하지만 전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서 욕을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괴롭혀도 진우가 그러지 마 진수야 내 거 돌려줄 거지? 돌려주지 그러니 성재야 이제 그만 조용히 하고 공부하자 이럴 정도로 착하고 마치 선비를 보는 듯한 그런 친구였어요 사건은 학년이 올라가기 전 종업식 겸 봄방학식 날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 평소에도 반장을 괴롭히던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한 친구가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반장은 몇 번 손사래를 치며 제지했지만 그 친구는 계속 심한 장난을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반장 이 녀석도 드디어 화가 났는지 책상을 꽝 짚으며 박차고 일어났어요 오 드디어 반장이 욕 한번 하나? 무슨 욕을 할까? 기대하면서 모든 애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반장은 천하의 벼락 맞을 놈! 꼭 벌 받을 거다! 목소리도 조선시대 왕 느낌을 보다 사극 드라마 촬영한 천하의 벼락 맞을 놈! 꼭 벌을 받을 게다! 의대 가는 게 꿈이라기에 제2의 허준이 탄생을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고등학교 때 문과로 전향해서 지금은 국립대 사범대에 다 있네요. 짜식 이황이 되려나 봐요. 신종훈 매드클라운의 화. 이수아 씨. 임종 체험을 아시나요?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체험하는 건데요. 이거 뭐 있다 그러더라 이거. 남친이랑 전시회 갔다가 임종 체험을 하는 전시관을 발견했어요.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 호기심에 줄을 섰죠. 참고로 당시 저는 연애하느라 너무 행복해서 좀 많이 먹었어요.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죠. 희한하게 남친은 종이장처럼 말라갔어요. 다 먹었나 봐 혼자서. 아무튼간 남친이 먼저 임종체험을 하고 제 차례가 돼서 관에 누우려는데 관이 좀 끼더라고요.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낑겨? 아씨. 거기다 옷도 엑스라지를 입는데 죽을 때 관도 특대로 맞춰야 하나 싶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남친은 나보다 어리고 얇아서 그 안에 잘도 들어가는데 짜증났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뭐 좁은 데로 들어가서 누웠는데 문제는 관 뚜껑을 닫을 때였어요. 관 속에서 예배 소리가 들리고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관 뚜껑에 얇은 하판이 안 닫히더라고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진짜 죽겠다. 야, 뚜껑이 닫혔어요. 근데 다시 숨을 들이쉬니까 배 위에 하판이 열렸어요. 숨을 들이쉬다 내쉬다 하니까 관 뚜껑도 들렸다가 내려졌다가 들렸다가 내려졌다가 냄비 뚜껑처럼 관을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짜증나 진짜. 사람들이 막 키득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피해서 다시 숨을 참았어요. 또 관 뚜껑이 닫혔죠. 임종 체험은 3분가량 됐는데 와 진짜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올 때도 나무관이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 보니 남자친구는 도망가고 없었어요. 이게 더 웃긴다. 도망가기 웃겨. 도망가. 어떻게 어떻게 도망가. 이게 탁탁탁탁탁탁탁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남자친구가 도망가기 너무 웃긴다. 저도 따라 도망쳤죠. 그 후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너무 행복해서 3X 라지 사이즈가 됐어요. 그래도 남편은 제가 제일 예쁘다네요. 아 웃긴다. 에러 에러 에러.